다 얘기해봐. 내가 처리해줄게. 아니, 캐드까지 만들어서 지한테 PT도 다 끝냈는데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태클을 걸잖아. 지금 시공사도 다 잡아놨는데 양쪽도 달려는 중인데 쉽지가 않네. 하기사, 유나씨 하는 일이 뭐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지 그게 다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라 힘들다 그러더라고. 그래도 내가 볼 땐 지금 유나씨 잘하고 있는데 뭐 엄청 잘하고 있어. 진짜야 유나씨 최고야 최고. 어쭈 이거 괜찮은데? 진짜 유나씨 진짜 웃긴다. 아싸 연타서 콩런. 역시 자연스럽게 하니까 되네. 내가 원래 별명이 썩은 사과였다니까. 정우씨. 어?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.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를 질투하고 그 여자를 흉내냈던 나는 순간 그 여자의 대타가 되어버렸다.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. 어떻게 해야 되니?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마음을 주겠니? 왜? 무슨 생각해? 오늘 정말 고마웠어, 정민 씨. 나 혼자 산책 좀 하다가 갈게. 먼저 들어가. 봄나지 홍보회사 채보러 집에 가서 보여주라고 그 사돈들 집에 큰 소리 좀 치고. 아, 우리 집 알지? 방배동. 나 좀 데려다주고 가. 그리고 내일부터는 최기사 이름으로 어음 수표 발행을 좀 할까 하는데. 최고야. 왜? 아, 명아. 나 관둘러 한다. 야, 부르가! 부르가! 최기사 어디가? 아, 키는 죽어야지! 꽂혔어, 이 자식아! 더 이탈 때 매실 우린물이 좋다던데, 그것 좀 우릴까요? 우리가 먹어서 뭐하냐? 미자 애비가 건강해야지. 그럼, 우리 늙은이들 때문에 이 더운데, 미자 애비만 고생이네. 하여도, 이산 한번 해봤으면 됐지. 어서, 윙에다가 호프나 한 잔. 전화기 놓고 왔네. 그래도 궁금한 건 궁금한 거지. 사사사사. 이거 봐, 최미자. 너 내가 왜 이러니? 그만 좀 해, 제발. 제발 좀. 왔어? 자기야, 정말 미안해. 미안해. 내가 진짜 미안해. 어? 하지 마, 좀. 내가 더 미안하다니까. 알통도 다 풀렸어, 진짜. 편지라도 한 장 쓰고 걸 그랬나? 어, 천 형이! 어제 왜 안 나오셨어요? 어제 국장님도 안 나오시고 부장님도 안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난리 났다니까요. 국장님이 안 나오셔? 맹장이 터지셔가지고 수술하셨대요. 수술? 아, 그래가지고 부장님 계속 전화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고 도대체 아 어디... 결정 좀 해주십시오. 부장님, 이번 신간 홍보 이벤트 예정대로 진행할까요? 아, 그건 말이야. 강남에서 나 빼고
광화문서 하겠다고 그래. 예. 부장님 전화 받으세요. 강북 총판인데 어제부터 계속 전화 왔었거든요. 아 그랬어? 예. 여보세요? 예, 최부로 부장입니다. 아 그래요? 거기 아직 정산이 안 됐어요? 아니 내가 하루 어제 회사에 없었다고 그걸 정산을 안 해놓으면 어떡하나. 그리고 저 우리 국장님 병원 한 대로 갔나? 아 갔어 안 갔어? 그 방울 거 좀 뿅 끼야 좋다는데 말이야. 오연아 밥 먹어. 아유 저거는 일만 했다 하면 그냥 정신 빠져가지고. 잘 먹었다. 야 근데 국이 좀 싱겁더라. 아 맨날 밖에서 사 먹어 버릇해서 그래. 그 조미료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알아? 건강에도 안 좋아. 윤아 씨 멋있네. 아 뭐라고? 어? 아니야. 갈게. 아 누구 왔다 갔어? 정민 오빠. 어떡해. 웬일이야. 아씨 꼭 이럴 때만 보더라. 아니, 이메일 좀 확인하느라고. 여자의 의심은 끝이 없다. 나도 이메일 확인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. 아, 내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. 어? 아, 나도 급한 건데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빠졌네. 이거 뺄게. 아니, 잘 빠지더라고 이게. 무슨 메일 왔는데 그래? 어머, 현우 씨!